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 중에 누구의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으세요? 인생 2회차다. 저는 감독님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국가공인 팔자 아닌가요? 네, 맞아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다고요? 네. 뺏기고 싶지 않은데? 뺏고 싶은데? 하선 씨는 이 중에 누구로 태어나고 싶어요? 전 감독님. 이관왕이네요, 이관왕. 예. 송만 씨는? 네, 저도 감독님이에요. 저도 감독님이에요. 우리 딸이랑 찾았어요. 사람이 자살했거나 누군가 여기 가지고 자살되거나 이래 됩니다. 하나 고기 살잖아요. 무진보육원. 원장님, 깜빡 속을 뻔했어요. 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호젓한 도시 무진. 실종수사팀의 채팀장과 유일한 팀원 이 형사는 오늘도 오붓하게 사무실을 지키는데. 아우, 어떡해. 형사님,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애 좀. 네? 애가 없어졌어요? 언제요? 자, 몇 살인데요? 어머니. 저 진정하시고 일단 조금 앉으세요.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자, 좋아요. 자, 이름이랑 아이부터 알려주시고. 자. 하나예요. 정하나. 이제 고3 올라가요. 잠깐만, 그럼 어느 학교입니까? 무진여고요. 잠깐만, 무진여고요? 잠깐만, 그럼 따님이 공부 잘하나 봐요. 거기 시험 쳐서 가는 데잖아요. 그죠, 언제 없어졌어요? 어제요. 집에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어제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기다려보라뇨. 애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핸드폰 꺼져있지. 아유, 이 형사야. 막 가출한 애가 막 전화를 받겠니? 그 열이면 열 다 꺼놓지? 가출이라뇨. 아니,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무진여고면 일단 모범생이라는 건데. 그 코삼 올라간다면서요.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 뭐 잠깐 좀 머리 식히러 갔나 보죠. 저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 좀 한번 보세요. 네? 아니, 그러네요. 이거 집 나가래 말투 아니네. 에? 평온하던 실종팀 사무실을 일순간 긴장에 빠지게 한 하나의 마지막 문자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자. 자 봐. 맞죠? 하나. 얼굴도 맞는 것 같고. 잠깐, 멈춰. 네. 야, 저 뒤에. 저 여자. 뭐죠? 지금 하나 따라가는 건가? 진짜로? 어머. 저게 하는 거야? 아, 뒤에 까만색. 네. 근데 거기다 모자까지 뒤집어 쓱 따라가니까. 금방이네, 진짜. 어머, 모자 따라가.